게임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비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패시브 트리도 나오기 전부터 요구하시던 제 스타터 빌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처음부터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가급적 참고하지 마시고 막힐 때 돌아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름 며칠 동안 고민해서 준비하고 시스터 헬림 등 다른 테스터분들과 함께 검수까지 거치긴 했지만 제가 엔드게임을 아직 한 번도 플레이해본 적이 없고 POE2는 아직 POB 같은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된 빌드라고 보긴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진행하다 더 좋은 스킬을 발견하면 그 스킬에 맞춰서 빌드를 변경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패시브 트리도 대충 이런 느낌으로 찍겠다지 완전히 정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플레이하면서 금방 리뉴얼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굉장히 유동성 있게 플레이할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아 비누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얼리 액세스인 만큼 최대한 여러분의 빌드를 해보시다가 막힌다 싶으시면 그때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작에 대회들에서 운 좋게 성과를 좀 내다보니 감사하게도 POE2에서까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POE2는 아무래도 세팅이나 빌드보다는 컨트롤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POE1만큼의 퍼포먼스는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요새는 약간 부담이 됩니다. 제가 컨트롤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빌드를 따라서 플레이하는 분 중에 분명히 저보다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번 작에선 여러분들과 더 발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아틀라스에서 사용할 빌드 세팅을 소개하고 초반부 어떻게 진행해서 저 빌드에 도달할지까지 최대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얼리 액세스인 만큼 직접 알아가는 재미를 더 많이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를 끄고 혼자서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게임은 알아가는 과정이 진짜 재밌는 게임입니다. 자, 스포일러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드렸으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아틀라스 진입 이후 스킬 세팅은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 세팅은 6링크가 많아서 어느 정도 엔드게임을 진행해 나간 이후에나 완료될 세팅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대로 바로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는 내용을 보면서 어떤 옵션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체크해보세요. 그래야 우선순위를 알 수 있고 보조잼을 어떤 것부터 받을까와 같은 부분에서 고민을 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인데요. 바로 기절과 방어구 파괴 그리고 필살기 활용입니다. 우선 기절을 걸기 위해 선대 워리어 토템에 몰려오는 강타를 연결할 거예요. 몰려오는 강타는 이동기이기 때문에 토템이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절을 걸기에도 가장 좋은 스킬입니다. 근데 플레이어가 직접 쓰기에는 모션도 느리고 두 번을 때려야 효과가 있어서 초반을 제외하고는 별로 쓰고 싶지 않은 스킬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게 선대 워리어 토템에 안 박힌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강타 스킬을 써야겠지만 전작에서의 화질토, 서점토, 도약 강타 토템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아마 잘 작동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데베스테이트 보조를 연결해서 기절 유발 시 적의 방어구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습니다. 방어구 파괴는 반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우선 메인 스킬인 산산조각에서 방어구가 완전히 파괴된 적에게 무조건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심지어 산산조각은 치명타 피해배율 100% 증가 옵션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데다가 기본 피해배율도 미친 듯이 높은 수치고 실제로 써보면 충격파를 여러 번 맞기도 해서 이 개같은 모션만 아니면 정말 강력한 스킬입니다. 심지어 범위도 넓기 때문에 솔직히 밀리라고 말하기 민망한 스킬이에요. 근데 모션이 너무 답답해서 엔드게임까지 공속을 충분히 땡기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그냥 스탬피드로 메인 스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스를 상대로 할 때 기절은 갈수록 덜 걸리기 때문에 선대 워리어 토템으로 거는 기절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방어구 파괴자 스킬을 함께 써서 중간중간 적의 방어구를 파괴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방어구 파괴자를 평타처럼 쓰기에는 후반에 마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종 디버프 스킬은 일반 평타에 연결해줄 겁니다. 평타는 기본 마나가 0이기 때문에 보조잼을 아무리 연결해도 마나 소모가 0이에요. 우선 경로 보조는 때릴 때마다 경로를 얻어서 캐릭터 자체의 딜을 최대 60%까지 증폭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평타뿐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모든 근접 공격의 딜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출혈 보조는 출혈을 걸게 해주는데 노드에서 출혈 확률을 조금 찍었다면 그때는 빼도 무방합니다. 돌아가서 메인 스킬인 산산조각 보조잼을 하나씩 볼게요. 익스플로이 위크니스 보조인데 이건 방어구가 완전히 파괴된 대상에게 엄청나게 높은 딜을 주고 대신 방어구 파괴 효과를 제거하는 잼입니다. 딜 증가량이 워낙 높고 방파기제가 두 개나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써보고 별로면 다른 잼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어구 완전 파괴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겠죠. 다음은 산산조각의 근본적인 모션 문제 해결책인 공격 속도 증가 보조입니다.
최근 굉장히 버프를 받아서 공격 피해 감폭도 사라지고 공속 증폭 25%만 붙어서 사실 밀리 기준 S급 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번제 보조인데요. 노드에서 이미 상당한 화염 게인 옵션을 챙기고 재해전령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꽤 높은 확률로 점화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함성은 지진함성과 지옥불함성을 씁니다. 지옥불함성에서 화염 게인을 얻어서 딜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게 클리어링 고트 스킬이에요. 지진함성은 그 자체로도 좋은 함성이지만 인내 충전이 있을 때 추가 공격을 발휘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인내 충전을 챙길 예정이기 때문에 효율이 아주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스킬에서는 방어구 파괴자에 인내 파괴 보조잼으로 인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진함성에 붙은 강화 피해 보조가 다음 피해를 그냥 모어로 만들어줘서 가능하면 지진함성은 의식해서 큰 공격을 때리기 전에 써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 예상이 되시죠? 토템 깔고 지옥불함성 써주면서 산산조각, 강한 몸 만나면 평타, 방어구 파괴자, 지진함성 후 산산조각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일반 사냥의 얘기고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는 필살기로 신의 망치를 쓸 겁니다. 신의 망치는 어차피 자주 쓰는 스킬은 아니기 때문에 전쟁주먹 보조, 광란 보조, 분쇄 보조, 물리 피해 증가 보조와 같이 제약이 많은 대신 한 방에 특화된 잼들을 때려박아줍니다. 지금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보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시원하게 모래시계 보조로 바꿔버려도 돼요. 이러면 쿨타임이 10초는 늘어나지만 한방딜이 많이 세집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스가 경직을 먹은 상태에 함성 두 개를 외친 다음 신의 망치를 찍고 방어구 파괴자로 방어구까지 깨버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쿨타임에 따라 몇 초에 한 번밖에 쓸 수 없으니까 잘못 맞추면 너무 아쉽겠죠. 추가적으로 5라는 재해전령을 쓰고 신성 모독 보조에 취약성을 연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인화성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평타 연결하느라 스킬 한 칸을 못 썼는데 한 칸에는 광폭을 쓸 예정입니다. 어차피 정신력도 남고 광폭으로 딜 증가 30% 이상을 땡겨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노드에서 생명력 재생을 챙겨서 광폭까지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패시브를 알아보죠. 패시브 트리는 계속 바뀌는 중인 것 같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적인 건 처음에 딜로드를 찍고 화염 게인을 찍어주고 스턴 빌드업과 딜 관련 노드를 최우선으로 찍어주고 추후에 방어구 파괴와 방어도 증가, 생명력 재생을 찍어주면 됩니다. 자세한 패시브는 제가 게임 진행하면서 패시브 완전히 공개되면 그때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직 노드는 이렇게 4개를 찍어줄 겁니다. 만약에 스턴이 정말 잘 걸린다면 어스브레이커 대신 서프라이징 스트렝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빌드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감이 오시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액트 구간 빌드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캐릭터를 생성하면 마우스 이동과 WASD 이동 중에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밀리는 그냥 마우스 키가 더 잘 어울린다고 보긴 하지만 저는 WASD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건 자유롭게 선택해주시고 튜토리얼 보스까지 진행해주세요. 이 보스는 알아서 편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구르기나 막기, 평타와 스킬 사용에 익숙해지는 단계니 너무 부담스럽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리머 중에서도 워리어, 소서리스, 몽크, 머서너리로 다 죽으신 분들이 계시니 한두 번 죽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또 너무 많이 죽는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클래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POE 해보면서 느낀 건 사람마다 잘 맞는 클래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였어요. 클래스 선택도 저만 믿고 가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맞는 걸 고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을에 도착하면 상인에게 말을 걸어서 보상으로 받은 비가공 스킬잼은 지진 스킬을 만들어주고 상인에게 바로 양손 둔기를 구매해줍니다. 제일 좋은 건 물리 피해 50%가 붙은 무기를 사는 게 좋지만 골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메모리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양손 둔기만 있으면 무조건 구매해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을에서 바로 양손 둔기를 사냐 안 사냐에 따라 난이도가 3배는 차이 납니다. 대신 방패와 양손 무기를 같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G를 눌러 나오는 스킬 창에서 스킬 세부 설정으로 넘어가서 꼭 스킬의 사용 무기를 양손 무기로 지정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패를 든 이후에 한손 무기로 공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자나 무기고 같은 걸 깔 수 있는데 이런 건 최대한 다 까주세요. 이런 상자들도 초반에 최대한 까주면서 가장 좋은 베이스 무기를 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베이스 무기를 구했으면 진화의 오브와 확장의 오브를 바르거나 연금술 오브가 있다면 연금술 오브를 발라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거는 워리어뿐만 아니라 POE2의 모든 캐릭터들이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중간에 2레벨 미가공 스킬잼이 나오면 충격파 토템을 받아주고 남는 스킬잼은 뼈박사를 받아주세요.
충격파 토템은 자체들은 높지 않지만 몹들의 어그로를 분산시켜주고 1장까지 잡몹들은 대부분 한방에 기절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효자 스킬입니다. 적들이 기절 준비 상태가 되면 이때 뼈박사를 올려칠 수 있는데 이때 뼈박사를 쓰면 충격파가 퍼버벙하고 퍼져나가면서 주변 모든 몹들이 깔끔히 정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킬들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뼈박살은 보스전에서는 기절을 먹이는 상황 빼고는 거의 쓸 일이 없지만 클리어링에선 정말 도움이 되는 스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익숙해지셨다고 스킬 설명 스킵하고 대충 하지 마시고 어떤 스킬들인지 하나하나 보면서 활용도를 익히셔야 됩니다. POE1처럼 원버튼 딸깍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스킬 하나하나의 활용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미가공 스킬잼이 나오면 지옥불 함성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보스전에서는 주로 충격파 토템, 지진, 몰려오는 강타, 지옥불 함성을 쓰고 클리어링에서는 충격파 토템, 뼈박살, 지옥불 함성 정도를 자주 쓰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이후로는 다양한 스킬 받아보면서 여러분에 맞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직은 산산조각이 멀리서 때린다는 점 이외에는 큰 이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보조잼인데 이게 처음에는 왠지 딜을 올려주는 화염피해 추가 보조나 전쟁주먹 보조 이런 걸 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초반에는 출혈 보조, 경로 보조 이런 애들이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면 출혈 보조는 큰 스킬에 연결해서 출혈을 한번 유발하면 지속 피해를 계속 입힐 수 있고 경로 보조는 경로를 채우면서 캐릭터의 스펙 자체를 올려주기 때문에 단일 스킬 하나를 강화하는 보조잼보다 초반에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출혈 보조는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보조잼이지만 초반 효율만큼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조잼을 챙기실 때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 옵션들을 보면서 골라보세요. 요점은 출혈 보조와 경로 보조가 좋다가 아니라 스킬을 강화하는 잼보다는 캐릭터의 스펙을 올리는 잼을 우선시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초반 패시브를 알려드릴게요. 초반부는 이렇게 물리 피해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가면 이쪽에 화염 피해를 추가로 얻는 패시브가 있을 거예요. 여기 없으면 여기에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 찍어주고 최대한 빨리 내려와서 다양한 피해 증가 옵션들을 찍어주고 1장을 클리어할 즈음 확고한 기술을 먼저 찍어줍니다. 1장을 클리어할 때쯤 정확도가 밀리기 시작하는데 확고한 기술을 찍으면 정확도가 상시 100%로 유지되게 돼요. 대신 치명타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 옵션을 충분히 챙기고 나면 그때는 빨리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도가 챙겨지면 꼭 빼줘야 해요. 산산조각은 치명타 스킬이기 때문에 확고한 기술이랑 시너지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와서 거인의 피를 찍을 예정인데 이건 찍기 전에 꼭 현재 아이템 상태를 확인하고 찍어주세요. 능력치 요구사항이 올라가서 잘못하면 끼고 있는 무기도 못 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플레이 상황에 따라 DPS 노드와 기절 노드, 방어도 노드를 균형있게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앞서 말한 기절 치명타 빌드로 빌드업할 예정입니다. 기절이나 방파가 초반부에 충분히 들어가면 바로 이쪽 아래 공격속도 노드랑 경로 노드를 빨리 찍어줄 예정이에요. 오히려 밀리는 찍을 노드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죠. 자, 어쨌든 이 정도면 제 플랜은 설명이 끝난 것 같고 저는 이제 7일 새벽 4시 패스 오브 엑자일 2 얼리 액세스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